안녕하십니까. 의학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임정원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 5분 안에 할 테니까 5분이 지나면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던. 네. 그 저는 윤석열 강사님과 2015년부터 그 신체 손해상사 의학이론을 강의를 했고요. 저는 그 삼성화재 이제 3년 정도 이제 신체 손해상사 그 자격 강의를 나왔고 동부화재도 나가고 있고 우체국 연수원의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호사였다가 삼성생명에서 재직하고 이제 AB 생명에서 클레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학이론에 있던 그 과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손해하정사 시험이 이제 올해가 이제 2020년이 43년째예요. 그러니까 1977년도부터 했었고, 그때도 이제 의학 과목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1차로 해서, 그때는 이제 상해 위주로 조금, 출제가 돼서 객관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객관식 상해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2014년도인가 5년도부터 이제 2차로 바뀌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관식으로 이제 10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출제 비율은 상해가 6문제, 질병이 4문제씩 나오고 있고,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는 기존에 나왔던 객관식 문제들을 많이 조금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고 있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험의 트렌드나 우리 이제 요즘에 막 그 유행하고 있는 그런 질병의 어떤 상황들을 좀 반영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을 조금 보면 요 유인물을 좀 잠깐 봐주세요. 제가 이제 3개년 이제 기출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그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예전에 그 객관식 기출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기 때문에 요 때는 문제가 이제 낙익은 문제가 많아서 쉬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한 막 70점, 80점 이런 점수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2019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거의 한 3문제인데 이것도 객관식에서 그것도 조금 비중이 없는 부분에 이제 숨어있는 객관식을 약간 변형해서 내서 이때는 이제 의학과락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의학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1교시 끝나고 집에 가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올해는 또 보시는 것처럼 그 기출을 되게 많이 냈고 2014년도 2차 주관식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정도 내서 많은 또 학생들이 너무너무 한 문제에 뭐 빼고는 다 답을 정답을 쓰셨다 할 정도로 너무 잘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이제 쉽고 어렵고 쉽고의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과목이 조금 개정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의학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사실 이 손해하정사 과목 개정에 대해서 최근에 공청회가 있었고 공청회 때 이제 뭐 영어도 도입하고 민법도 도입하고 의학을 1차로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한 1, 2년 사이에는 과목 개정에 대한 예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과목 개정이 되려면 올해 3월에 내년 시험이 개정된다라는 게 나왔어야 돼서 내년은 과목 개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년은 굉장히 문제가 이제 어려울 것으로 조금 감을 잡고 가셔야 되고 그 과목을 시작할 때 그 자보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참고로 저도 2019년도에 이 삼수 끝에 저도 신체 손해하정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저같이 의학과 산보험을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자보를 두 번 과락해가지고 세 번째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 자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의학을 마지막에 공부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 어려운 말이나 이제 의료 쪽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 낱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에 2차를 11월에 저희가 오픈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책을 조금 읽으시는 거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막 씨바 컬렉션이라는 막 영어 해박책을 원서를 보겠다 막 유튜브를 보겠다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서를 여러 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서를 한 세 번 정도 보시는데 각 학원별로 이제 기본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특화된 기본서가 많은데 어떤 학원은 그림으로 보는 의학이론이라서 그림은 정말 컬러풀한데 내용이 없어서
이 그림으로 이제 내용을 추측해야 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원은 한 거의 600페이지의 그런 백과사전 같은 분량인데 이제 그거 보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접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도를 지키는 선에서 한 400페이지인데 비교적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네이버를 찾아보시면서 조금씩 오늘은 한 단원씩 읽어서 이제 그 워밍업을 하는 과정을 겪으시고 2월부터는 저희가 또 칸체우기식으로 이 기본서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뭐 쓰기 연습 같은 암기 사전 암기 방식의 어떤 워밍업 시간을 갖고 5월부터는 또 이제 이 핵심 서브노트라고 해서 의학도 결국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고 이무부는 기출로 몇 번을 나왔기 때문에 노출 빈도가 높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이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